자, 모토를 잘 알기 위한 키워드 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성대모사입니다. 모트 하면 성대모사가 키워드로 올라갈 정도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성대모사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누가 그랬죠? 여기 써 있어요. 성대모사 하는 걸 좋아한다고. 약간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긴 해. 근데 주변 반응은 별로 그냥 혼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특이하게 문재인 대통령님 성대모사를 할 줄 아신다고요? 이거 여성분이 하는 건 처음 들어봐요. 해야 될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이게 해도 되나?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앞으로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근데 이만.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호호호, 그만하셔야겠네요. 진짜? 이런 정도? 좋았습니다. 네, 비슷하죠? 네, 비슷했습니다. 대통령님, 연락 주세요. 연락? 왜 연락드려요? 그냥 어디, 뭐 때문에 연락드려야 되는 거죠? 그냥 잘했다고. 호호호, 모트 씨,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정재 씨 성대모사도. 클리셰죠? 성대모사계의 클리셰. 이게 근데 해도 되는 걸지 모르겠지만 이정재님이 영화에서 한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래퍼분이 쇼미더머니에서 하신 건데 이거 대사. 왼쪽에 총알 자국 보이시지요? 제 젖꼭지입니다. 아니 이게 이거 하고서 팬분들이 이제 그만 해라 이래가지고 안 할 줄 알았는데. 방송에 이제 나가는 거니까 이제. 아, 나가요? 네, 영원히 남을 거예요. 아, 젖꼭지가 나가는 거구나. 네. 이제 네. 마지막 성대모사로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예전에 이제 클리셰였는데 이분을 아세요? 네. 신문선 씨.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이 대사만 알아요. 누군지를 모르는데 대사만 아는구나. 네. 이분 대단하신 그 예전에 축구 중계하면은 이분이 축구 중계를 다 하셨어요. 신문선님. 네, 신문선님. 모르는 사람의 성대모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골이에요, 골! 이게 제일 낫다. 다 비슷한 게 느껴지죠? 아니. 이게 제일 좋아요. 아, 정말요? 다음에 이거 하고 댕겨야겠다. 네, 그게 아주 반응이 괜찮네요. 네. 주변에서 이제 많이 말린다고요? 네. 팬분들도 말릴 정도? 네, 오늘, 그쵸. 나무님도 이제 말리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네. 약간 성대모사를 정말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네. 이렇게 잘 못하는데 계속 하는 사람이 전 재밌어요. 다행이다. 자, 모트를 잘 알기 위한 마지막 키워드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모트 이제 소개 때도 나왔듯이 인디계의 아이돌. 네. 인디계의 아이돌입니다. 이런 질문이 좀 실례인가요?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사실 저도 이런 말 참 네이버로 하기 좀 그런데 저도 데뷔했을 때 네. 인디계의 아이돌이라는 그게 뉴스에 항상 인디계의 아이돌 안녕받아 막 이런 식으로 떴었어요. 저는 제발 그 이야기 좀 지워달라고 막 했었거든요.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나 아이돌 아닌데? 그래서 약간 막 괜한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는데 괜히 막 난 아이돌 아니야 난 밴드야 막 이런 자부심 같은 게 괜히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허짓거리인데 근데 뭔가 그 타이틀이 싫지만은 않은가 봐요? 네 일단 저는 스스로 제가 어디 가서 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른 분들이 아이돌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여주셨으니까 전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인디계의 아이돌이란 말이 딱 들어봤는 게 네. 팬분들이 막 구호 같은 것도 막 외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네, 그냥 저는 못하다 못해 이것밖에. 제가 착각을 했나 보네요. 이 노래를 모트 씨의 입덕곡으로 많은 분들이 꼽아요. 그러면 모트 씨의 입덕곡 네. 이 밤을 너와 라는 곡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이 곡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밤을 노랗게 물들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서
쓰게 된 곡입니다. 노란 그 색 세계관은 이야기가 있었나요 이 노래? 네, 뭐 밤을 노랗게 색칠했나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구나. 네. 네.